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3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사하구 구평동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일가족 3명과 인근 주민 1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조사반을 구성해 피해 원인 분석 및 복구 방안 수립에 나섰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산사태의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임종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3일에 부산에서 굉장히 큰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이 산사태에 대한 호기심이 좀 굉장히 많아진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 산사태는 발생했다 하면은 굉장히 크고 작은 피해들이 좀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의 특징이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보면 290여 곳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그것보다 조금 덜한 급경사지 등록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670여 곳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이 늘 취약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리라는 것은 육안 관찰도 있고, 또 계측도 있고,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그 집안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산사태 발생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사태 취약한 지역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산사태 굉장히 취약한 거는, 산사태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자연산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사태 취약한 거는 이걸 보시면, 첫째는 산에 보면 안반이 많죠. 이 안반에 이제 이런 안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셰일이라는 그런 안반인데, 이 셰일은 보시면 이런 층이 있죠. 이 층을 따라서 잘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물이 들어가서 겨울에 얼게 되면 요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 물이 3 내지 5% 팽창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또 쉽게 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흙으로 바뀐 저이 층에다가 물이 들어가서 얼고 또 팽창하고 또 봄에 되면 녹겠죠. 녹으면 이 전체가 큰 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첫째는 안반에서는 이런 형태의 안반 종류, 셰일이라는 이런 형태의 안반 종류, 또 이런 형태의 경사도 이런 게 이제 가장 취약하게 되겠고, 둘째는 이제 흙의 경우에도 흙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특히 이제 세리뿐이 많은 점토 성분이 많은 그런 흙들은 또 팽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머금으면 굉장히 팽창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흙들이 많은 곳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데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강우에 취약하다. 이게 볼수 있고, 그래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얼었다가 녹았을 때 가장 위험하니까. 산사태가 주로 발생하는 그런 위험 시기라고 하면 주로 뭐 장마 시즌인가요? 그렇죠. 장마 시즌이고, 둘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빙기, 봄에 이제 작은 비만 내리더라도 이게 잘 붕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그럼 비가 많이 내리면 왜 붕괴 위험이 높아지느냐? 흙에서는 이제 흙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포화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하죠. 물이 들어가면 무거워지겠죠. 우리 물 무게가 추가가 되니까 상당히 무거워지면 역시 붕괴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흙의 특징은 물을 많이 머금으면 머금을수록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워서 밑으로 떨어지려는 힘이 강해지는 데다가 강도는 약해지죠. 그러면 이중으로 붕괴 위험은 크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고, 인명사고는 특히 여름 그 장마철에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사실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이 빗물에 취약한 석탄재가 대량으로 좀 매립이 돼 있었지만 사실 이 산사태 취약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산사태 관리 체계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사태 관리는 이제 첫째는 이제 뭐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이제 하면 전문가들이 가서 이제 둘러보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 등급을 매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안반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안반이라든가, 그다음 수목 상태, 그다음 이제 붕적토라 해서 흙과 돌이 섞여 있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이런 산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많이 용출되는, 중간중간에 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산지, 네. 이런 데를 이제 중점적으로 취약 지역으로 보고 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죠. 네. 관리를 하다가 굉장히 위험하다 하면 응급대책을 세우고 그 응급대책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방수포를 덮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 산 밑에다가 흙을 잔뜩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갑작스런 붕괴는 예방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장 위험보다는 조금 있으면 위험해지겠다는 것은 계측을 통해서 위험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네. 관찰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구평동 산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좀 규명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구평동 산사태는 뭐 이름은 산사태입니다만은 네. 사실은 산이 무너진 게 아니고 산 밑에 쌓았던 흙이 무너진 거거든요. 예. 그 흙도 이제 종류가 석탄재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걸 성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 같은 거 성토를 할 때는 아무 흙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네. 물을 머금어도 그렇게 약해지지 않는 흙을 씁니다. 그러나 이 석탄재는 물을 머금으면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왜 그렇느냐? 예. 석탄재는 아주 세리뿐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흙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하나는 모래, 하나는 이제 뻘 같은 점토, 논바닥이라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해운대 백사장을 걸어보면 물 속에 잠겨 있더라도 걷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네. 모래는. 네. 그러나 이제 논바닥 같은 데는 물에 잠겨 있으면 못 걷습니다. 그만큼 세리뿐이 많은 흙은 물이 많아지면 그만큼 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무거워질 뿐만이 아니라 강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점토는 묘하게도 물이 없이 말라버리면 네. 돌덩어리 같이 되죠. 예. 그러나 이제 그 물을 머금으면 다시 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돌덩어리처럼 안전하게 있다가 이런 돌도 얼마나 안전해 보입니까? 네. 이게 점토가 된 돌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물을 머금었을 때는 팽창도 하고 굉장히 이제 물처럼 약화되거든요. 네. 이제 우리 석탄재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석탄재에서 나오는 연기, 연기를 집진을 하면 미세한 입자들이 모입니다. 네. 그걸 뭐라 하느냐 하면은 플라이 애쉬라고 합니다. 이 나르는 재라는 뜻이죠. 이 플라이 애쉬는 콘크리트의 재료로도 씁니다. 네. 이 뭐냐면 콘크리트에 이 플라이 애쉬를 넣으면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즉 쉽게 흘러내린다. 예.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이 석탄재에 들어있기 때문에 강우가 많이 오고 하면 그 땅 속으로 균열이 생긴다든 이런 속으로 침투를 해서 네. 암수비가 높아지고 물의 양이 많아지면 죽이 되어서 붕괴하게 되죠. 그 점토처럼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때까지는 괜찮, 한 30년 괜찮다가 왜 지금 와서 무너지느냐. 예. 그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아까 점토 성분이나 세리분들은 평소에는 잘 견고하게 있다가 뭐냐 하면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침하를 하죠. 네. 침하를 하게 되면 균열도 생기고, 그다음 조금 엉푸페인 부등침하라는 그런 것도 생기고, 네. 그다음 이제 거기에 배수로들이 있습니다. 그 배수로들이 이제 재기능을 못할 때가 있죠. 물을 중간에 막힌다거나 아니면 파손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가보면 배수로는 물이 안 흐르고 배수로 밑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덜 떠 있다거나 파손이 네. 되면 그럼 그 밑에 흐르는 물들은 땅 속에 막 스며들겠죠. 그렇게 되면 그 전체 집안이 굉장히 약해진다. 이번 붕괴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예. 또 이제 여기에는 지형적으로 계곡이었습니다. 네. 그 계곡의 특징은 뭐냐면 낮다는 뜻도 있지만 그 계곡 속으로 물이 흐르면서 옆에서 물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물이 쉽게 용출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거기에다가 물을 먹으면 안 되는 흙을 쌓았으니까 네.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이게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흙이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은 이거는 성토 재료로서는 불가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좀 무분별하게 썼던 예. 뭐 이걸 치우기도 돈도 들고 하니까 그런 재료로서 또 일견 보면은 단단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물을 머금으면 이렇게 주기되는 성질을 강구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검할 때도 이런 인공사면, 네. 성토 같은 인공사면도 옛날에 그 만들어진 것들은 이런 우려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네. 그 흙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나쁜 흙을 썼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보강을 좀 더 해주고, 땅 속에 있는 물이 나오는 것을 배수를 해주고, 네. 예, 이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네. 예, 그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갑자기 생기거든요, 이런 게. 서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서서히 밑에서 주민들이 이제 서서히 생긴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건 뭐냐면 표면에서 쓸려 내려온 거거든요. 그거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배면에서 산과 성토되는 그 경계에서도 물이 들어가고, 네. 이런 데서는 아주 다량으로 일순간 붕괴돼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 이번 사태가 그런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사하구청장이 발표를 한 내용을 봤을 때, 네. 이 구역은 지금까지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 있습니까? 그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특히 이제 수목의 상태, 그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이런 안반이 어떤 종류냐, 그다음에 이제 경사도가 어떠냐. 이런 기하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로 위험성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게 이제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흙의 종류, 그죠? 안에서 물이 용출하느냐, 그다음에 성토 같은 성토 재료가 뭐냐,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제대로 배수 시설이 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인공사면에 대한 경각심도 같이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자연사면의 경우는 지금까지 주로 기하학적인, 그러니까 경사도가 급하다든가, 네. 그다음에 수목이 너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위험성을 판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안반이 이제 이런 층이 졌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역학적인 것도 다 포함해서 이제 등급을 매길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놓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네. 우리가 이제 그 토목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오래전에 지어진 이런 인공사면들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사실 2011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이제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16명의 사상자를 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네. 이번 구평동 산사태 좀 비슷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그 지형적으로는 많이 다릅니다. 네. 오면산 산사태의 경우는 이제 그 일반 산지가 있고, 네. 그 밑에다가 부지를 깎아서 조성한. 그래서 이제 위에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다량의 물들이 거기에 모인 겁니다. 이 본래는 분산해가지고 배수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 기능이 제대로 못 돼서 위에서 이제 다량의 물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흙하고 돌이 같이 내려오는, 그걸 이제 뭐라 하냐면 토성류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눈사람 만들 때 그 눈덩이도 내려오면서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네. 이 토성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 깎아내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무겁지 않습니까? 네. 흙하고 돌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려오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바위도 그것들이 굴려내고, 그런 것들이 대형 사고로 난 것이 우면산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자연산에다가 밑에 흙을 인공적으로 쌓아서 그 자연산과 인공 사면과의 경계에서 물이 침투가 되고, 네. 배수가 여의치 않고, 또 함수비가 높아지고, 또 재료는 나쁘고,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인재에 가까운, 네.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우면산 산사태도 사실은 뭐 인재죠, 인재는. 예. 왜냐하면 배수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토성류의 위험 지역인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간과됐다. 뭐 이런 몇 가지들은 있습니다. 또 안반의 종류가 쉽게 붕괴가 되는 안반이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은 원래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는데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사각지대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산사태 위험 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산사태 위험 지도는 조금 전에도 산사태 위험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위험 지도는 뭐냐면 수목의 상태. 그다음 경사도 수목의 상태라는 수목이 많으냐 적으냐 영 수목이 없을 때는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다음 이런 안반의 종류가 화산이 폭발된 건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이런 거는 점토가 만들어진 암석이거든요. 이런 종류라든가 경사도 이런 자연산지에 대한 아홉 개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위험 지도를 만듭니다. 등고선을 그리고 해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얼마나 풍화가 됐느냐. 그 다음에 이런 층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흙으로 자꾸 가는 도중이냐. 그 다음에 붕적토라 해서 흙과 돌이 섞여 있는 흙들이 많으냐. 네. 이거는 물이 침투가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경작지.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무허가 경작지가 있잖아요. 무단 경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은 물이 쉽게 침투를 하거든요. 풀이 없기 때문에 네. 쉽게 침투를 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무가 그러면 수목 상태에서 아까 나무가 너무 없으면 위험하다 했는데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네.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밑에 풀이 못 자라죠. 그늘이 져서 풀이 못 자라니까 표면을 보호를 못 합니다. 그럼 쉽게 깎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네. 위험 지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할 거는 이런 인공사면, 성토와 같은 인공사면, 그 다음에 자연사면을 절취를 했을 때, 네. 절취를 했을 때, 요런 방향이냐, 아니냐, 이런 역학적인 면, 그 다음에 땅소에서 용출이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전부 다 합해서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네. 예, 모습만 가지고는 이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사태가 진짜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산사태가 일어나면 순식간에 이제 주변을 덮치게 돼서 굉장히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제 향후 앞으로 이런 일들을 좀 막으려면 예방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방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어쨌든 전문가들하고 자꾸 가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그 관리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반의 종류가 불리하다거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흙과 돌이 섞여있는 붕적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나무 줄기가 쪽쪽 바른 지형은 네. 안전한 지형입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휘어있죠. 네. 이거는 이 나무가 자라면서 자꾸 집안이 움직여서 넘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넘어졌다 올라가고 한 그런 흔적입니다. 네. 그래서 멀쩡한 산으로 보이더라도 줄기가 많이 휘어져 있는 곳은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 자주 가보고 개척키를 심어놓고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혹시 밑에 쪽에서 아무리 안반이라 해도 물이 나온다거나 겨울에 얼어있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관리를 하다가 균열이 난다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안반에 이런 그 사이 틈새가 벌어지고 했을 때 응급 대책을 뭘 수립을 하느냐 하면 방수포를 첫째는 덮어줘야 됩니다. 네.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해주고 둘째는 뭐냐면은 압승토라고 해서 무너지는 밑에 쪽에다가 네. 흙이든 뭐든 무거운 물건을 잔뜩 쌓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론 대피는 처음으로 대피 발령을 해야 되겠죠. 네. 주민들부터 대피를 시켜놓고 이제 그런 방수포를 듣고 압승토를 실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 네. 후에 나중에 이제 장기적인 안전대책은 땅 속에다가 핀을 꼽는다거나 옹벽을 세우거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런 대책을 세우더라도 특히 중요한 것은 땅 속에서 물이 용출되는 게 있는가. 땅 속에서 물이 용출되는 지형, 아까 이번에 사고 난 그 계곡 같은 네. 그런 것을 메웠다거나 이럴 때는 땅 속에 있는 물을 신속하게 배출시켜주는 그런 배수시설이 특히 중요한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네.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전국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부산시 자체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좀 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